아, 가위로 뜯을 거야! 가위로 뜯을 거야! 유패, 난 유패라고 함. 아, 이 오프닝 그만하자고! 네. 일단 오늘 찍을 영상, 이거 카드치 왜 여기다 두고 있냐? 아, 실험하고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빗반사가 왜 심하냐?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영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편해! 아무튼 오늘 박스 영상 찍을 거긴 찍을 겁니다. 냥. 예, 지금 카메라를 이제 위로 구두로 잡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뜯어버립니다. 예, 이게 저희는 어두운 걸 싫어해가지고 이걸 뜯어버리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냥 빛이 반사가 돼버리니까 저희 쪽에서 빛이 걸러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빛반사가 심했나 봅니다. 네. 제 방에 있던 이제 형광등을 지금 뭐냐 이렇게 비추고 있고 덕분에 방이 개판이 되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오늘은 무슨 박스를 찢어 뜯어볼 거냐? 하! 이름이 뭐였지? 냥. 레전드 컬렉션! 어? 냥, 냥. 자, 여기에는 무죠? 아주 신기한 카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냥. 아무튼 여러가지 이제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유령토끼가 나옵니다. 다른 게 대표적이지만 아무튼 여기서 유령토끼 나옴. 그래서 뜯는 거니까 말이야. 그 외에 이제 범용성 패틀에 우라라도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옛날 카드도 풀렸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서 신도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I-N, 신. 뭐 아무튼 그게 풀렸기 때문에, 그것도 노리면서 무슨 팩 나올지 궁금해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박스 영상을 너무 안 찍어서 사람들이 찍어달라 하더라고요. 좋아. 팩은 총 아마 수분팩이었나? 그 정도 들어있을 텐데, 4장씩 들어있네요. 이거 되게 박스 비싼데, 3만원짜리네. 4장밖에 안 들어있네. 아무튼 뜯어보도록 합시다. 요즘 왜 이렇게 뜯기 힘들어?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방계웅 비잠. 그 다음에 저도 뭐냐 이름을 보면서 같이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랙 뭐야 배디메지션 걸. 오, 이거 풀리기 시작했네. 그 다음에 블랙 매지션. 뭐야 이건? 반개 연기라고 시크릿이 일단 이걸로 떴네요. 일단 시크는 망했군. 하! 좋아, 다음으로 가자! 가위를 뜯고 싶은데 가위는 카드 자를 것 같고. 인서트 퓨전. 아이고, 빛의 봉의 영세검. 그 다음에, 오! 기랑승부가 나왔네요. 어, 그리고 카드가 끄겨졌네요. 야, 가위를 뜯자. 팩이 너무 질겨가지고 가위로 뜯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랑승부가 나왔는데, 기랑승부는 제 나중에 히어로비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 말을 잘못했네요. 마를포 히어로비트가 있는데 그 덱 맞출 때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크는 또 망했구먼. 반개 별! 별 맞아? 반개 법! 하! 너는 법도 해! 띵킹 타임! 가위를 쓰려고 했으나 가위가 어째서인지 안 보인다. 어, 찾았네. 제가 가위로 뜨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손떨림이 심해. 일단은 제가 왼손잡이임. 물론 오른손도 가능하다 카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위질을 그냥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자를 위험이 매우 크죠. 그냥 구겨지는 게 낫겠다. 심지어 제대로 못 자름. 자, 일단은 사이클론 패러리레어네요. 이후. 그 다음에 마슘 마카롱. 그리고 오! 오! 듀자. 뭐야 이건? 아, 신 테리토리란 카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IN 신. 아무튼 신. 그놈이 이제 지원 카드인가 보네요. 제발 좀 캔 좀 좀 나중에 더 좋은 거 좀 사야지. 저것도 10만원짜리인데. 아무튼 시크 이건 나옴. 가이즈를부터 오, 잘 뜯어주잖아. 왜 아까부터 안 뜯어줬던 거야 그러면? 일단은 방계 만다라. 그 다음에 암석의 파수병. 오, 불눈의 맹룡. 이거 일러스트 되게 이쁘다. 아, 근데 시크가 무조건 하나씩 나오나 보네요. 신 패러독스 기어. 기어. 오, 기어. 근데 난 요즘 카드 필요 없는데. 히어로용 아니면 필요 없는데. 오! 되게 뭐냐 머신을 레어도였어. 정신조작. 일단 방계 윤회. 그리고 이건 뭐고? 레드 리브르? 뭐 자폭 스위치 같은 건가? 그리고 우라라가 나... 와 씨발 좋대. 아, 가위로 뜯을 거야! 가위로 뜯을 거야! 난 그래. 가위로 뜯을 거야! 야! 우라라 시크야! 아! 어, 우리 시크 어떡해. 아, 가위로 뜯을 걸! 가위로 뜯을 걸! 아, 가위 구겨졌어! 아, 위에 끄덕였어, 여기요! 여기가 끄덕였어요! 아, 이것 때문에, 아, 설마 우라라 안 나오겠지? 하면서, 아, 그냥 손으로 뜯은 거였는데 설마 우라라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 일단 부팅은 끼워주자, 이쁘니까. 아, 어이가 없네.
야 갑자기 우라라가 나와. 아이고 우라라가 왜 기쁘게 하는데 상태가 바로 B급에서 C급에 내려가 버렸어. 그리고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었겠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라라 C급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선 C급네요. 와우 이게 얼마야 T샵으로? T샵으로 이거 하나가 지금 10만원이 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뭐냐 심지어 이거 엑스트라 시크릿 레어인데? 님들 잠시만요 나 이거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냥 와 미친 엑스트라 시크릿 레어인데 148,000원짜리 T샵에서 148,000원짜리인데 카드 위를 꾸겼어. 난 망했어. 일단은 씨 카드를 꾸겼어. 정신차려 유패야 더 뜯어야지 아직 남았어. 아 일단은 우라라 매우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카드를 꾸겨버렸어. 아 근데 가위질하면 가위로 하면 카드를 잘라버리고 손으로 하면 손을 구겨져버리고. 야 이거 팩 잘못 만들었어. 이거 옛날 팩은 이거 뜯기 쉽단 말이야. 옛날 팩은 내 돈 우라라 어차피 안 쓰니까 저거 팔면 비싼데 아무튼 뜯어보도록 합시다. 임팩트 벨라 크리스탈 아바타 이쯤 되면 정신병원에 바로 기분 좋아지는 거 봐. 그 다음에 오 반기의 강제라는 카드네요. 야 내 자신이 가끔 무섭다. 어떻게 그 지랄을 들고 갑자기 바로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 일단 최대한 조심히 뜯기 위한 모습. 반기의 파동 그 다음에 카오스 폼 그 다음에 블랙 매지션. 오 대역의 암흑이란 카드네요. 바로 기분 좋아졌어 일단. 왜냐면 내가 쓰면 돼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쓰면 되지 그래. 저거 하나면 유령토끼가 몇 장이야. 일단 다크함드 드래곤 그리고 반개 업 그 다음에 오 레모메이션 걸 이거 되게 비쌌는데 결국 풀려버렸구먼. 오우 쉣 어서 트로이반 시크야 세상. 사이버 드래곤 그 다음에 팬더믹 드래곤과 그 다음에 푸른의 아백룡 아백룡? 아백룡? 냥 아백룡? 잠깐만 도란누 오 어서 18,400원짜리가 그냥 나왔습니다. 와우 우라라의 아백룡이야 한 박스에. 와우 그것도 엑스트라 시크릿 레어가 아백룡입니다. 우와 오늘 조회수는 만에 넘는다. 제발 카드를 안전하게 뜯게 해주세요. 돌았네. 노바 그리고 어설트 와이반 그리고 엘프의 성검사 그리고 모래먼지의 태풍이네요.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삼성 카드여서 그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카드라 카던디. 에이치 야 카드 뜯기가 무서워서 원 네오스 나이트 그 다음에 데스블룸의 소신감 마하드. 이거 뭐 있냐 148,000원 줘가지고 한정판 하고 했더니만 풀려버렸네요. 어우 시크 함정이다. 신 스트롱월드 그 다음에 카이저 블로슴 그 다음에 어우 템피스트 어우 반개 어우 이제 두 팩 남았는데 그 중 한 팩이네요. 발칸 드리그닐 그 다음에 마도문의 계약문 또 카드 구겼는데 설마 좋은 카드 안 나오겠지. 다행이야 요즘 블랙메이션이 그렇게 귀한 카드가 아니라서 위에 마침 구겼는데. 오 마침 두 팩이 되는 마술. 야 이번엔 가위로 뜯자. 뭔가 이번엔 잘 나올 것 같아. 이미 우라라가 우라라 때 우라 뜯기 전에 그 이걸 가위로 뜯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아니다 가위로 쓰면 카드를 잘랐겠다 야야. 일단 신 월드 그 다음에 게이라 가일이란 카드고 그 다음에 스타워스 미라지 오 무한 포용 시크 어우 이거 무한 포용 시크는 괜찮지 않냐. 엑스트라 시크가 12만원이고 야 근데 엑스트라 시크 더 비싼 거 뽑았네 내가. 그 다음에 무한 포용 시크가 그냥 2만원이네요 대박인데. 어썸한데. 와우 원래 요번에 나온 이제 카드들이 대부분 다 가격들이 비쌉니다. 그니까 대부분 가격들이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증지가 19만 2천원이네. 증지가 더 비싸잖아. 와우 노잉거든요. 여기서 증지까지 나오면 이제 대박이고 아니면 만겁니다. 여기서 솔직히 더 바라는 것도 나쁜 놈이에요. 스트럭스 드래곤 그 다음에 베일 그 다음에 크로스문 그 다음에 베일
시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시크는 대충 망한 것 같습니다. 시크는 대충 망한 것 같고, 시크는 대충 망했는데, 근데 뭐 있냐, 엑스트라 시크가 제대로 된 게 걸려버려가지고, 심지어 엑스트라 시크가 무조건 확정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대로 뽑았습니다. 엑스트라 시크랑 그 다음에 아백룡 뽑았고. 야, 아백룡 많이 안 나누더니만 어찌어찌 하나가 나왔네. 네, 이 건졌다면 이거 4장인데 근데 이게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게 너무 압도적임 솔직히. 이야, 엑스트라 시크릴레요 울트라. 엑스트라 시크릴레요 우라라를 카드를 구겼어. 아, 그래도 뽑은 게 어디입니까? 물론 카드는 구겨가지고 상태는 멍청 안 좋아졌지만 뽑았던 걸 뽑았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합니다. 이거는 멘탈 지금 매우 금이 가긴 했지만 뽑았던 거에 엄청난 자신감을 두어야 합니다. 그 자신감을 카드 꾸긴 것에 다 날린 느낌이지만 아무튼 자신감을 두도록 합시다. 냥.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박스 영상 좀 뜯을만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뜯을만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일단 마룰2에 좀 영향이 갈 수 있는 거, 임팩트 벨러나 사이클론, 그 다음에 이제 뜯는 카드 중에서 이제 신 패러독스, 보시면 이제 마루토에서도 사용 가능한 카드들이 몇몇 개 존재하는 이런 박스들이 나오면 한번 몇 개 정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이 박스는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하나만 구매하긴 했는데, 물론 유령토끼 구매하느라 그렇게 가격이 다 차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한 박스에서 두 박스를 제가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지원받아가지고 많이 많이 뜯는 거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박스 이렇게 레전드 뽑는 영상이 더 멋있는 것 같음. 그래, 우라라 구긴 놈아.